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작년에는 그냥 외로 중이었지만 새롭게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된 바로 갈색송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 갈색송어 같은 경우에는 낚시로도 많이 잡지만 족대로도 유어를 잡아서 퇴출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갈색송어를 잡아다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잡았을 때는 거의 90cm, 80cm 굉장히 큰 성어를 잡아서 제가 수민쌤에게 선물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갈색송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 친구입니다. 원래 양식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다가 양식에서 흘러나와서 정착하게 된 외래종이긴 합니다. 무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레츠기. 자 여러분들 채집포인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자, 이 물고기가요 좀 강원도 쪽에 많거든요 민물에. 와 여기가 작년에 왔던 포인트인데 야 자 보이시죠. 저 오늘 제가 여기 헌터빵님이랑 보것이랑 아 빵입니다 형님 보것입니다. 네 보것이랑 헌터빵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좋네. 어 이거 오늘 수온이 굉장히 차가운데 이거 뭐라지 뭘까요? 네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볼게요. 빨리 뭐 있어요?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한 마리도 없죠? 자. 오, 그렇지. 그렇지. 매실.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됐어요. 제발. 아, 참종개랑. 저거 버들치죠? 버들치다. 아, 브라운 송어랑 버들치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오 물자라도 맞죠? 많이 나오네. 물자라랑 장구에 비하면 수소곤충 많아요. 야 이게 참종개라는 거잖아요. 종개 이거 가져가시죠. 아 가져가야죠. 피피 줘야죠. 석식인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소곤충이죠. 바로 물자랍니다. 근데 여기 빙어도 나온다던데 빙어가 안 나오나? 솔풀이에요 솔풀? 솔풀? 솔풀. 오케이. 아 뭘 잘못 잡았다. 안 좋네. 솔풀이 별로 없어. 어이 뭐야 흙을 잡았다. 내려놔. 와 진짜 한 마리도 없는 게 말이 돼? 한 마리도 없죠? 내려놔. 이거 있었네 하나. 어 가시고기 있네. 근데 이게 보호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게 물에 넣어야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물에... 넣어,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예. 한번 넣어볼까? 보호종이면은 바로 살려주고. 아, 바로 살려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 가시고기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시고기 있죠. 그냥 가시고기가 보호종이거든요. 그냥 가시고기 빼고는 괜찮은 거예요? 네, 큰 가시고기랑 장가시고기는 불법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가능한가요? 구별이? 어, 전 가시로 할 줄 아는데 얘가 지금 가시 눕혀놨네. 와, 아 여기 밑에는 수풀이 없어. 없어? 위에만 있어, 위에만. 이거 안 될 거야. 오, 뭐 쳤어? 오, 브라운송어. 오, 진짜로? 진짜요? 브라운송어. 오케이. 오, 진짜? 여기 있다. 아, 오 아, 맞아 나이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브라운송어. 와 맞다. 우와 야 민정해라. 우와 형 와 이게 파마크 있네. 우와 봤지 내가 필이 여기 왔어. 우와 브라운송어 진짜 대박이다. 보고씨 족대리 잘하시네요. 아, 진짜 보고형 진짜 리스펙. 리스펙? 오늘 뭐 닭갈비 먹자. 와 여러분들 이거 이 갈색송어 유어인데 오오오 제발 알았어. 여기 보면은 그 빨간 색깔 점들 보이죠? 이게 파마크라고 하는 점인데 이게 있는 친구가 갈색송어입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왜 있지? 무튼 지금 생태계 교란종이 올해 8월 달로 지정이 됐고 얘가 거의 몇 센치까지 크죠? 1m까지 1m까지 커요. 그렇죠. 저번에 어느 할아버지께서 1m까지 키웠는데 무튼 우선 잡았습니다 한 마리. 오오오 살려주지 마세요. 자 여기 일단 넣을게요. 아, 닭갈비? 잠깐만 근데 가시고기가 왠지 그냥 가시고기 같기도 해서 가시고기를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애매할 땐 풀어줘야죠.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가시고기들의 이제 등지러미 가시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이 가시를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가시고기랑 그냥 장가시고기는 채집이나 사육이 가능한데 이 가시고기는 그냥 가시고기 같아요. 아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시고기는 진짜 가시고기 같아서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면 방생이지. 네. 네. 근데 부성애가 엄청 강하다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장가시고기인지 가시고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풀어준 거죠? 무조건 풀어줘야죠.
제가 몰게요.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내 전분이야. 어어. 오, 야, 왜 이렇게 깊어? 조심해, 조심해. 됐어. 아, 됐어. 제발. 느낌 좋았는데? 안 튀죠? 아, 안 튀어, 안 튀어. 와, 이게 한 마리 잡은 게 잘 잡은 건가? 와. 이거 몰아줄 사람? 나무로 들어가! 아, 잠깐만, 차가워. 젖어. 죽겠는데? 젖어 죽어있어. 팬티 젖었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팬티 벗고 왔어야지. 아파. 보고형, 보고형 해줘. 아, 여기 가야 돼? 어, 나 키 작은데? 아니, 괜찮아. 18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좋아. 대체. 나 다리, 다리. 오, 있다, 있다, 있다. 어, 뭐야? 뭐가 뭐야? 커, 커, 커. 아,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 와, 오, 뭐야? 진짜 이거 챙길만한데? 내가 팽팽히 줘야겠는데? 이거 미꾸라지다, 이거네. 이거 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오 줘야겠다, 아오. 아오. 아오 또 이거 환장하지.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못 잡아? 아, 얘가 원래 이랬잖아. 여기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좋아요. 한다? 조심해요, 긁힌다. 엉덩이로 해야 돼. 그렇지. 진짜 저희 평균 나이 32세입니다. 저희 평균 나이 32세. 뭐 있어요? 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좁은 데로 갈까? 여기 배스도 나오잖아요. 배스도 나와요. 여기 배스도 나와요? 저번에 저기서 배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왠지 여기가 느낌이 좋아. 여기서도 갈색 송어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와, 이쪽으로. 제 생각에는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성어를 좀 많이 잡아서 좀 줄긴 했나봐요. 뭐 그럴 진짜 그럴 그게 제일 확률이 크죠 진짜. 네, 근데 좋은 거니까. 왜냐면 환경이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도 그대로 차갖고. 잡았어. 뭐 잡았어? 뭐? 허들치. 어, 가물치 새끼다. 가물치 새끼. 아니야. 맞아. 아니. 어, 어디 얘 잡은 거 아니야? 가물치 새끼. 가물치 새끼. 새끼. 아 진짜로? 가물치 새끼요. 어디 요. 잡았어요? 어. 근데 자꾸 물러요. 물 속에 있어야 되세요. 착해, 착해. 아, 아, 이거 가물치예요? 저 네. 한번 봐주세요. 물 받으세요? 오, 뭐야? 아, 그대로 착해. 그대로 받았어. 받았어. 아, 네네네네. 어디였어? 오, 가물치 유어는 처음 봐요. 저희 어제 처음 봤는데 진짜 좀 귀엽고 신기하더라고요. 큰 거만 보다가. 물러주세요. 얘가 브라운 송어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얘는 잡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브라운 송어를 얘가 먹어주기 때문에. 작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베스 블루길 그다음에 브라운 송어, 무지개 송어 이렇게 좀 상위 포식자들 이길 수 있는 애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가물치랑 메기, 쏘가리, 메기. 쏘가리, 메기. 이 세 가지 종은 아, 근데 세 가지 종 다 맛있어. 근데 맛있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큰일이다. 놔줘도 돼요? 예. 네, 놔줘요. 내가 잠깐만. 잠깐만 저기로 해서 장구 앱이에요? 네, 물로 해서 가. 나도 나도.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착해, 착해. 물 줘야지, 또. 물 줘야 돼. 자, 이게 장구앱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흡관이 짧은 거는 또 메추리 장구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장구앱이. 형님, 물 차가워요. 자, 댓글로 가끔 장구 애비는 없냐고 하는데, 아니, 장구 엄마는 없냐고. 애미? 애미는 없냐고. 장구 애비니까. 없어요. 아, 거머리가 있긴 하네. 어, 결국엔 찾으셨네. 아, 거머리 찾았다. 야, 거머리 이거 먹이로 쓰세요, 이거. 뭐예요?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 어, 거머리예요, 이거? 네. 어디 안 움직이는데? 보고 씨가 잡아왔어. 어, 저 한번 빨리 볼게요. 네. 어? 안 돼, 안 돼. 더러워, 더러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더 더러워. 빨린다고 이거를? 네. 의료용 아니면 좀 더럽다고 하던데. 아, 아 진짜요? 아, 괜찮아. 의료용만. 어, 빤다, 빤다, 빤다. 어, 뭐야, 뭐야? 빤다, 여기 입 됐어. 아니야, 그 빨판이야, 빨판. 이거 빨판은 아, 됐어. 아니. 빨판으로 빠는 거잖아요. 아니야, 빨판이 엉덩이 쪽에 하나 있고 아, 얼굴 그래요? 쪽에 이제 흡혈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아. 여기가 얼굴 아니?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아직 네. 빨 생각은 안 드는구나. 그렇지, 어, 뭔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 저번에 여기서 브라운 송어 전적이 있거든요. 배스도 나왔어요, 여기서. 아우.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종개.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와, 브라운. 오, 진짜 브라운이다, 브라운이다. 낮게, 낮게, 낮게. 우와. 야, 그래도 작다. 그래도 잘 잡았다. 야, 이거 딱 PP 한 입 사이즈다.
아 이거 버들치 같다 그죠? 네. 아, 나 처음에 난 종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버들치인 줄 알았어요. 아, 야, 아.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버들치랑은 보시면. 여기 파마크 뭐 파마크 멋있긴 하다. 이게 여기. 파마크예요? 파마크. 아 이 점들이 아닌 게 파마크라고요? 예. 와 진짜. 와 나이스. 빨리 빨리 대 빨리. 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나올 것 같아. 빨리. 역시 엔돌핀. 들어가 들어가 해줘. 빨리 넣어. 들어가네. 풀 사이에서도 여기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옆에. 아 그러네. 예. 네. 오 여기 많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차. 씨. 야 이리 빨리 야 야 야 이랬게요. 자 들자 하나 둘 셋. 오. 아. 아 브라운 종기. 종기네 진짜 100마리 잡으면 100마리 잡겠다. 얘는 좀 생길만 하다 그래도. 오케이. 야 지금 종개랑 갈색송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종개는 이제 먹이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개가 보호종이 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참종개로 보호종이 아닙니다.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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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들치네. 파마크 그려. 파마크 그려. 그리면 이거 브라운송어 되는 거야? 네. 아 진짜 근데 비슷하다. 아 비슷해. 자 여러분들 족대질 그래도 몇 시간 했는데 종료하고 결국에는 두 마리 잡았습니다. 갈색송어가 그래도 점점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유어들이 지금 있는 거 봐서는 또 성어들이 또 산란을 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무튼 잡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민물고기들 엄청나게 많이 잡아 먹을 거란 말이죠. 얘네가 생태를 보니까 좀 독특하게도 확실히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물이 차가운 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연어처럼 약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자 우선은 이 친구를 잡아서 퇴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 어? 영가시다 이거. 강낭꾼 아니야? 그 배볼록한 거 보니까 잠깐만 열어봐요. 자, 나올 것 같아. 얘 너무 멍한 거 봐서는, 햇빛 보고 지금 멍한 거 봐서는 연가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지금 길 가다가 사마귀 멍 때리고 있는 거 봐가지고 지금 통발 걷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마귀 안 해. 어? 안 나올 것 같죠? 네,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 미안해. 착각. 그냥 해를 너무 많이 쐈나 보다. 아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구나. 어, 아니 좀 맹해 진짜. 어. 안 뜯었는데 어제 밤에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아 여기 통발뒀구나. 갑니다. 아 통발 유튜버 제발. 와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 통발 신이시여 빨아. 와 통발은 저... 바다에서. 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 어, 어디 얘 잡은 거 아니에요? 가물치 새끼. 가물치 새끼. 아, 진짜로? 가물치 새끼요. 어디 잡았어? 어 근데 자꾸 왜 불러요? 물 속에 있어야 돼. 아 이거 가물치예요? 저 한번 봐도요? 물 받으세요? 오 뭐야? 그대로 받았어. 아 어디였어?